방영 기간만 8년. 매주 일요일 아침을 책임졌던 국민 홈드라마. 개성 있는 연기와 감성만 나는 이야기. 명작극장 한지봉 세가족. 순돌이 봤어요. 한지봉 세가족. 실제로요. 놀기만 좋아하는 순돌이 때문에 속이 타는 엄마. 서울로 올라온 거 다 너 때문이야. 응? 너 공부 잘하고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엄마 아빠가 서울 올라온 건데. 이거는 공부라면 질색팔색을 하니 장차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가? 응? 그래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휴. 이 아빠를 봐라. 어려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못됐어. 공부를 못했던 데는 다 아빠가 이유가 있었던 거다. 왜냐면 아빠는 축구 선수였었거든. 참 그땐 축구하라 아주 치가 막히게 잘했다. 그거 봤지? 아빠 이렇게 축구하면서 찍은 사람 말이야. 하시네요. 어? 교장 선생님이 내가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학교 졸업을 안 시키는 거야. 계속 시합에만 나가라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고등학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프로 축구팀이 있었더라면 내가 감독이나 코치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지. 감독 좋아하시네. 나는 축구 선수 될 거야. 어? 너도 그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아니 얘 도대체 손 누가 내리랬어? 아이고 그냥 애 좀 야단치려니까 기껏 혼대는 소리가 아이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지 어쩌면 이렇게 부자지간이 똑같이 닮았니 아이고 생긴 거며 부지시해가지고 한편 2층에 사는 녀석은 영화 감독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그거 감독하신 분이다. 야 올라가자. 2층이 내 집이야. 어 그래. 야 여기 똘똘하게 생겼구나. 그래, 어? 네. 올라와. 너. 그래. 감독이 뭐 하는 건데? 레디고 하는 사람. 레디고가 뭔데? 이거 몰라. 하트라이브도 몰라? 야 승태! 승태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반갑기만 한데. 요서일 만났어? 아 그래? 아야 앉아. 아, 그래. 아 여보 네. 차라도 한잔 가져와. 예 어? 그렇지. 철없는 남편 경호를 관리하는 아내. 전부야. 저쪽 주머니요. 아 이제는 없어. 내가 다 내놨잖아. 하여간에 다 꺼내나 봐요. 아 그래서 내가 다 뒤져. 그럴 줄 알아서 주세요. 아, 비상금을 주머니에 숨겨요. 주머니에 넣기선 야금야금 다 쓰게 되지 뭐 괜히 술 마실 핑계나 대. 한 푼이라도 저금해야지. 아 그래도 비상금 정도는 지니고 다녀야지. 비상금 있으면 비상사태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예 주머니 안 붙고 쓰지 안 쓰지. 우리 살림에 안 쓰는 게 버는 거예요. 아 그래도 품위를 지피려면 그래도 주머니에. 아유 품위 좋아하시네 품위. 아 정말 아유. 아빠! 아빠! 어? 응. 집에 누가 왔어? 누가 와? 영화 감독이래. 무적의 번개구단 찍은 사람이래. 무적의 번개구단 영화 감독이 왔어? 응. 서기현 아빠 친구래요. 올카니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찬스라니. 아이고 지금 무슨 뭐 축구 시합해요? 나도 영화 배우래. 뭐? 영화 배우? 이거야. 아, 여기 와봐. 아이고, 연근데 이거 생긴 게 이래가지고 주연 배우는 못 되겠고. 성격 배우, 일단 성격 배우. 어? 너 아빠처럼 맞아? 성격 배우. 야, 인사 한번 써봐, 이렇게. 아빠 봐. 진짜 못 봐주겠네. 진짜 못 봐줄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승태. 당신 정말. 카메라를 받으려면은 이 화장을 좀 해야 돼. 아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 두고 봐. 내가 멋진 연기를 해볼 테니까. 응? 어떻게? 왔구나. 영양 카메라 테스트하는 거야. 어. 이모저모 네 모습을 찍고 네 연기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라고. 야 필름 들어있냐? 필름 안 넣고 찍는 영화 있냐? 아 요새는 이게 무치가 설마 안 되니까? 야 좋았어 시작하자. 사실 직장까지 그만두고 배우가 되겠다는 승태를 말리려고 친구들이 가짜로 꾸민 일인데. 아니 정말 얘를 갖다 저 영화에다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왔는데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지. 아주 심각한 영화를 찍는가 보구나. 어머! 어머! 언제 영화 찍어요? 어떡해! 아, 당신 어디 가려고? 나 순대리 영화 찍을 때 뒤에 서 있어도 되지요? 어머나! 이제 노출 연기까지 하게 된 승태! 진짜? 내 얼굴 카메라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배우가 얼굴만 보이는 건 줄 아니? 몸 전체로 연기하는 거야. 좋아. 야, 근데 너
나 영화 촬영하면 돈 얼마 줄래? 뭐? 돈? 누가 돈을 줘? 넌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영화가 되고 히트가 되고 네 연기력이 평가가 되면은 그 다음 영화부터는 돈을 좀 주지. 그 외엔 돈만 생각하지 마라. 빨리 서둘시다. 아니, 나 안 해! 출연료 선물로 주기네. 나 안 해! 끝났냐? 승태 철들이기 작전은 대성공! 한편 동네 윤 씨는 경호를 찾아오고 소록에 색시가 왔다고. 허리가 막막 해가지고 미소를 한방 먹고 그냥 눈웃음을 싹싹 치더라고. 이야, 아주 그냥 죽여주는가 보다. 이제 아주 정신이 번쩍 나나? 경호는 술집에 가기 위해 아내에게 송년회를 준비한다고 핑계를 대고. 아니, 이 양반들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동네 사람들하고 무슨 저 망년회예요? 아니, 그럼 남들은 뭐 송년회다 망년회다 다 하는데 그럼 나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주차꾸만 부르죠. 오늘 받은 돈이나 내놔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이 안에 있어. 주머니에 있는 거. 주머니 뭐가 있어? 저 없잖아. 그래, 아무것도 자. 열쇠. 그럼 좀 뭐 10원 있다. 10원. 아, 너무 재밌었어. 술 먹고 구실 만드느라고 막년회 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 안 끼운다고 그래요. 알았어. 동네 사람들하고 술 먹어야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알았어. 나 윤씨 만나면 이번에 막년회 참석 안 한다고 그러더래야지. 저녁 먹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죠? 물론이지. 예. 그래. 잘 가. 예. 나도 그 말 잘 들으시는 거야. 이건 몰랐을 거지다. 경호가 오지 않자 승돌이 찾아 나서고. 아, 승돌아,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아, 거기는 어른들 술 마시는 데야.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 엄마가 아빠랑 찾으랑 찾아오라고 그랬잖아. 그냥 못 봤다고 그러면 돼. 우리 가자. 어머, 웬일이야. 아니 왜 아빠랑 안 오고 혼자 와? 아빠 어떤 집에서 웃고 있던데? 어떤 집이? 왜 웃어? 저기 골목, 저기 골목 난 곳에 있잖아. 어른도 술 마시는 집. 뭐라고? 술집에 있어? 우리 마누라 살길에 이렇게 우두루두루하다니까. 어떡해. 야, 우리 마담 손은 정말 춘향이 살길 같다. 춘향이가 뭐예요? 어머, 춘향이 정도는 몰라도. 그럼? 글쎄, 한진이고 춘향이고 간에 나는 마담이 제일 좋다니까. 어머. 마담, 우리 연애 한번 합시다. 아, 멋있게. 있잖아. 어? 얼씨구, 얼씨구. 나 이거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 죽었다. 아이고, 우리 마담 손은 왜 이렇게 정말 부드럽고 예쁠까? 순돌이 아버지! 아, 그러니까 이 긴 술을 갖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지 않으면 이 골마요. 가야지. 우리 꽃 같은 우리 집 만나면 순돌이 엄마가 왔는데. 나는 무슨 애들입니다. 골마요. 결국 집에서 쫓겨난 경호. 우리 어디가? 정처 없이 가야지. 쫓겨나 쫓겨나. 앞길이 그냥 캄캄하구나. 밤이니까 캄캄하지. 똑똑하다. 아빠, 우리 가게에서 자자. 거긴 안 돼야, 추워서 밤에. 아빠, 자나. 그냥 놀러 가자. 에휴. 순돌이 들어가자. 나는? 난? 당신 그것도 반성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뼈저리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은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지. 참, 그러면 집에서 그냥 5천 원 하다 홀라당 다 써버렸으니 이거 돈이 있어야 어딜 가지? 서부야! 아이고! 인디 오십니까? 아이고, 이게 순돌이 아버지 웬일이세요? 예.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좀 사성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집에서 쫓겨나셨습니까? 아니,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됐죠. 그래요? 아, 그럼 좀 우리 집으로 올라가시죠.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올라오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한편 승태 부부는 밖에서 다투고 들어오는 길인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고, 말 시키지 말아요. 참, 이봐, 실수야. 난 말이야. 아, 시끄러워요. 장미야! 참. 어. 엄마 왜 그래요? 자, 이 엄마 승질 때문에 같이 못 달리겠다 진짜.
술 한 잔을 한 요섭은 경호에게 송년회 때 부를 노래를 부탁하고. 그 아닌 게 아니라 흉골만도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 그 새로 나온 노래들 중에서 부르기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 사글픈 옛날 노래만 그렇게 부릅니까? 참 이제 혹시 카세트 있으십니까? 아 예 있죠. 네, 같이 가져오시죠. 예. 노래로 한번 죽여보자. 아이고. 음악을 즐겨요.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야 여기 아주 뭐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요. 예. 근데 이 노래라는 거는요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씩 딱 따라서 해봐야 흥도 나고 배우기도 쉽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들어보죠. 예. 키막힌 아내 속도 모르고 노래 삼매경에 빠진 경호. 그때 승태 역시 아내를 피해 2층으로 올라왔는데. 아, 시끄러워서 올라왔냐? 아이 어서세요. 아이고 방송 출연하냐? 아니야 연말이면 그 막내네 모임이 많잖니. 근데 노래 시키면 뭐 아무거나 한 곡 해야 될 거 아니냐? 배우는 중이야. 예. 뭐 어떻게 좀 한번 같이 좀 배워보시죠. 아유 저야 뭐. 아이고 점점 빼기는. 야 네 노래 부르는 솜씨 내가 다 아는데. 야 괜히 점점 빼지 말고 이 기회 하나 배워. 자 자. 어? 자. 내 옷이 불타는 거리. 가사 여기 가사. 만났던데 좋아한다. 지금 노래방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전대는 음악 다 외워서 불렀잖아요. 아니 좀 무조건 잘 맞았다고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침 내려가. 요섭이 부탁해 노래를 가르쳐준 거라 변명하는 경호.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실력 발휘를 하셨구만. 신이 나서. 내 노래 솜씨야 당신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은 지금 저 아마 가수가 돼 있을 거야. 어떻게? 시끄러워요. 이게 듣잤다니까. 무슨 저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 좀, 아니 도대체 당신은 말이에요. 아니 왜 이래요? 아, 좀 조용히 좀 해. 좀 이거 순돌이 떼겠어. 아 참 나와.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화장실. 에이, 과연 화장실일까? 잠깐 나 가져라. 쳐보자. 자, 해야죠. 나쁜 불타는 거리. 가로목을 이렇게 새 남자의 노래 속에 밤은 깊어만 간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승돌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숙진 다 했어? 저녁 먹고 할 거예요. 아 저녁 먹고. 너 그래서 만수하고 가서 얘 놀지. 만수? 응. 만수하고 그러면 재미없어. 왜? 걔네 조금만 뛰면 숨이 저 피곤해요. 그래? 그 벌써 그러면 안 될 텐데. 근데 아빠 응?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한 것하고 몸은 건강한데 공부는 조금 못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 글쎄 뭐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럼 뭐 둘 다 잘하면 좋겠지 뭐. 그렇지만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그 건강한가고 공부 잘하는가하고 네. 어떤 걸 되게 써야 좋을 것 같으냐 할 것 같으면은 역시 건강이 먼저겠지. 응? 그치 아빠? 그래. 그만 됐어. 됐어? 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수고하세요 아빠. 그래. 사실 시험을 망친 순돌은 일부러 아빠를 찾아온 건데. 순돌이 시험 잘 봤어? 시험? 어. 만수는 올백 받았다던데. 손에 손잡고 왔어. 이 사람에게 양반 되기는 틀렸구만. 그래. 시방 둘이서 자네 얘기하고 있던 참이야. 그래야? 아, 우리 만수 올백 맞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거 말고 만수 그래요? 우리 만수로는 시험 봤다면 올백이요. 이번에 순돌이도 시험 잘 봤다 그러대? 아니 자네 어디 많으셨다. 속이 나빠 왜 그래? 아 연결도 잘하시네. 두 사람 다 한심해서 그래. 아니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 애들 시험 점수 타령이나 하고 그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 줄이나 알아? 뭔 소리요? 좀 도시적이고 범세계적이면서도 그 우주적인 그런 화제도 얼마인지 있잖아.
아, 가봐. 나 바빠. 지금 일해야 돼. 말은 그렇지만 매번 성적에서 밀리는 순돌 때문에 속상한 경우. 아직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신 좀 신경 좀 써야지. 얘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다 엄마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여보! 나 다음부터 공부 잘할게요. 엄마. 야, 순돌아. 당신 가게 보고 있어? 아유, 어디로 데려가려고? 아니,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요. 너는 아빠를 따라와. 경호는 막상 순돌을 혼내지 않고 좋게 타이르는데 그만큼 어릴 때 기초가 중요한 거야. 아빠 얘기 알아듣겠니? 다음 시험은 꼭 잘 보겠다고 아빠와 약속하는 순돌. 아, 순돌아, 넌 뭐 먹고 싶냐? 짜장면. 얘 더운데 냉면 먹자. 한편 호랍이 만수 아빠는 그만 바람이 났다. 일 끝나고 다시 만날까봐. 영업시간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욕심도 많으셔. 제 시간을 완전히 독차지하시려나 봐. 그대의 시간은 나의 시간, 나의 시간은 그대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같은 시간 안에 있는 거. 저기 소년 같으세요. 지금 봐도 재밌다. 순돌은 아빠와 약속까지 했는데 또 시험을 망치고. 어, 강남글씨다. 어, 그래서 어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구나. 어? 지난번에 75점 받았었지? 올라가기는 그냥 도리에 떨어졌구나. 어? 그래서 내가 100점 맞은 시험지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싫대요. 아니, 시험지를 빌려줘? 난 맨날 100점 받으니까 아빠가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치만 순돌이가 100점 받아가면 굉장히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러는 건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맞아. 이 시험지 이름을 지우고 바꿔 쓴다? 그런 거? 그럼 내가 70점이고 순돌인 100점이 되잖아요. 네, 근데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만수 아빠가 무척 놀라실 텐데. 그치만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70점 맞았다고 하면 전처럼 숙제도 봐주고 그러실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된 봉수는 시험지를 바꾸는 걸 도와주고. 설마. 설마. 자, 봐라.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맞지? 2학년 2반 최순돌 산수 100점. 엄마.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래, 우리 만수가 많이 틀렸으니까 어차피 100점짜리는 하나도 없겠지. 딱 한 명 있어요. 있어? 응, 부반장의 말이구나. 아니에요. 장 목소리. 순돌이에요. 순돌이? 라이벌. 어떤 순돌이? 바로 경호의 아들 순돌이지. 어떤 순돌이? 세상에 막 귀찮고 막 싫고 살기가 싫고 그렇지. 응?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말이야 자식 하나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 입장 아니야. 아, 어떡해. 복사. 근데 좀 그 희망을 가지라 말이야. 응? 아이, 우리 순돌이 말해도 그래. 나는 내가 살아서 이제 말이야. 그 녀석을 통해서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을 때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아직 회도 안 졌는데 벌써부터 술을 하면 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술 나기만 줄 것이지 뭔 사전에 그렇게 말어? 만수는 아빠가 속상해하자 진실을 밝히려 하고. 야 만수야, 이제 와서 물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일은 벌어지고 말았는데.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요. 밤도 되기 전에 벌써 술 마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돌은 상으로 받은 탕수육을 맛있게 먹는데. 맞네 이거. 순돌이 있냐? 문제가 생겼다. 에, 저기 만수가 모든 건 사실대로 밝히겠대. 만수가 시험지 이름 바꿔쓰자고 했던 건 싫다고 했어요. 두개 패줄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못 놀게 할 거야. 야 너. 어떻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순두럽네. 현주 삼촌, 네. 나가주세요. 네. 아니, 너 끝까지 이게 뭐 탈로가 안 날 줄 알았어? 어? 탈로가 안 날 줄 알았어? 속상하죠. 아유, 아유. 아니, 마 우리한테 걸신이 들렸어, 걸신이 들렸어. 장신은 순돌이가 시험지를 바꿔치기 했다고 우기고. 아니, 장님한테는 만수가 둘도 없이 소중한 아들이겠지만 말이야. 나한테 순돌이가 둘도 없이 소중하단 말이야. 급기야 어른 싸움으로 번지자 봉수가 중지에 나서는데. 그 애들은 누굴 속이겠다. 그런 계산을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그 애들의 심정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는데요. 봉수의 얘기를 듣고 경호는 순돌을 좋게 타일러 보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건 체육밖에 없어. 넌 용이한 아이야. 그건 누구보다도 이 아빠가 더 잘한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더 잘하러. 난 바보란 말이야. 아니라니까. 난 바보야. 그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이 멀쩡히 바보 같은 녀석아. 미안해. 야, 야, 순돌아. 이 노래 그, 맞아요. 대신에 아빠가 말이야. 너한테 아주 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어? 과연 경호가 보여줄 재미난 것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바이올린 연주로 순돌에게 보여주는 맞아, 경호. 맞아, 그때 바이올린 켰었어요. 서민들의 삶을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드라마 한지봉 세가족이었습니다.